공주를 얻은 자가 무신의 날개를 달고 무신이 잠든 곳으로 날아오를 것이다. 하지만 무신의 피만이 그 날개를 숨쉬게 하리라. 그동안 수고했다, 막내. 그 사부의 그 제자군 너무 잘 속는단 말이야. 진서에는 무신의 후예를 찾아 죽이라고 했지만 난 살짝 계획을 바꿨지. 무신의 후예만이 무신의 비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 아이를 이용해 얻기로 말이야. 홍사부를 배신하고도 홍문신공의 비급을 넣지 못했으니 무신의 비급이라도 얻어야지, 안 그래? 자, 그럼 마지막 인사라도 하라고. 무신의 후예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 무신반은 필요가 없겠고. 너를 선택했는지 알겠구나. 왜? 뭐 못 볼 거라도 봤나? 대체 왜 그러냐?
감사합니다, 대현. 대협의 깊은 안녕을 받았습니다. 내가 무신의 후예? 아씨, 다행입니다요. 다행입니다요. 아 참, 무신의 비보는 찾으셨습니까요? 아이고, 뭐가 이리도 많아. 어? 비보? 당연하지. 글쎄, 내가 무신의 후예래. 그러면서 나한테 신공인가 뭔가를 주지 뭐야? 아, 예? 무신의 후예요? 그래, 웃기지, 웃기지. 너 목소리가 뭐야? 몰려들었군요. 인간들이란. 진소연은? 수월평원으로 먼저 갔어요. 내가 오고 있다. 그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해. 네. 저자는 어떡하죠? 좀 더 지켜보지. 정말 인기 만점이네요.